유럽 변방의 리그, 세르비아 1부 리그의 명문 FC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엔 특별한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20살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팔의 축구선수 레나드 스레코비치가 바로 그 선수입니다. 그는 왼팔이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고 오른쪽 손 역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며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어린 시절은 정말 하루하루가 악몽이었어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학교에 가면 어울릴 친구도 없었죠. 라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현재는 가짜 팔을 끼고 일상생활을 하는 스레코비치. 그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 간호사가 건네준 축구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축구공을 건네받은 후 병원의 좁은 복도에서 병실까지 축구공으로 묘기를 부렸고 우연히 이것을 지켜본 한 축구 관계자가 그를 스카우트해 유소년팀에 입단시키며 그의 축구 인생이 시작되었죠. 처음 사람들과 축구를 했을 땐 너무 힘겨웠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지기 일쑤였고 온몸은 항상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유소년팀의 코치는 그에게 브라질의 축구스타 가린샤의 이야기를 해주며 북돋아 주었고 끝없는 노력 끝에 그 역시 자신의 특별한 몸을 살려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제 몸은 외팔이고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지만 오히려 축구에서 저에겐 최고의 무기가 되어줬어요. 그는 작은 체구의 외팔이라는 축구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오뚜기처럼 꿋꿋이 일어서며 이겨냈고 결국 세르비아 최고의 명문구단 레드스타는 그의 잠재성을 높게 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항상 좌절했었어요. 하지만 장애를 극복한 모든 사람이 저에게 꿈과 희망, 열정이 되었어요. 제 어릴 적 책장엔 항상 그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들로 가득했고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20살에 막 성인이 된 그의 앞날은 창창하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일명 스레코비치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 글은 2008년 6월 12일 DC 인사이드 스포츠 게임 갤러리의 FM의 신이라는 회원이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마치 팔 한쪽이 없게 끝나온 한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 선수의 이름은 스레코비치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으며 세르비아의 호날두로 불린다 고 낚시를 시전하였고 이 글이 축구 커뮤니티들로 파급되어 살이 붙고 붙어 소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두샨 바스타라는 선수이며 사지가 멀쩡한 선수였습니다. 또한 실존하는 레나드 스레코비치라는 선수 역시 사지가 멀쩡했죠. 그냥 이렇게 정리되고 말면 재밌는 낚시글 정도로 평가받겠지만 이 레나드 스레코비치가 레전드가 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해설가이자 현재는 축구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문성 위원님께서 집필하신 사랑한다 레쿠마 라는 책에서 레나드 스레코비치가 언급되었기 때문이죠. 해당 책의 110페이지에서는 선수로 필드를 누비는 세르비아의 20살 청년 레나드 스레코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열정,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죠? 하여튼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박문성 위원님은 축구 전문가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글을 쓴다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죠.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부터 현 시점까지 지속해서 사과하였고 또 사과하였고 또 사과하였고 결국 2017년에는 의도치 않았던 해명 방송으로 인해 뒤돌아섰던 민심을 다시 잡게 되었죠. 현재는 박문성 위원님을 놀리기 위한 그저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축구선수처럼 뭔가를 새길 수 있다면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거 어디에 새기고 싶으세요? 축구화예요? 네. 저 스레코비치. 죄송하고요. 네, 저 같으면 이게 번 돈을 두샨 바스타 선수에게 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낚였고 그걸 사실 확인도 잘 못하고 그걸 책에다가 옮기는 바람에 또 이 엄청나게 또 이제 당연히 혼나야죠. 다음에 저 책을 또 쓸 때는 제가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받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고소감인데요. 네. 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아주 거짓을 유포했다는 거짓을 방문서 해설위원입니다.